우리 기주님 신의 가물이 그득해. 그러다 보니 내가 자꾸 내가 아닌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래. 그래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몰라. 그리고 술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술병이 쫘르륵 보이지? 네. 어. 어제 술 많이 먹었어요? 가음했어? 아유, 뭐. 우리 동자 애기씨가 냄새난대. 술 냄새요? 그래서 우리 기주가 술을 먹으면 내가 아닌 사람이 된다 그래. 네. 미안해요. 또라이가 된대요. 네.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내가 안 그러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저녁 해만 떨어지면 또 술병을 옆에 끼고 또라이가 되고 있대요. 네. 어. 내가 자식들이 있다고 하지만 내 자식보다 내가 먼저야. 우리 기주님은.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가 또라이가 되다 보니 내가 내 새끼를 잘 못 챙겨. 나는 내 나름대로 챙긴다고 하지만 네.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잘 챙기는 걸로는 안 보인다 그러셔. 네. 어, 그리고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말이 자꾸 많아. 시비 구설이 많아. 주변에서 왜 나를 두고 자꾸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리고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힘이 있어. 시비가 자꾸 붙어. 네. 내 말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 우리 기주가 사람들하고 자꾸 말을 안 하고 싶어. 자꾸 사람들을 피해 다녀. 그리고 내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싶은데 그럴 때는 술 먹을 때 뿐이다 그래. 네. 평상시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지가 않대. 네. 우리 대주랑 살고는 있다 하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러셔. 어, 둘이서 계속 둘이 쿵딱쿵딱 쿵딱쿵딱 내 나의 가물도 있고 우리 대주의 가물도 있다 보니 둘이서 계속 부딪혀. 네. 싸워. 근데 이 자손들이 모르면 좋겠는데 이 부부가 싸우고 하는 걸 애들이 눈치를 다 보고 있어. 네. 부모의 눈치를. 저 안 싸운 지 그래도 좀 됐는데. 자, 자꾸 놓고 포기하는 버릇을 자꾸 들이다 보니 우리 기주님이 우울증도 들어있고요. 네. 공허함에 허해. 네. 그러다 보니 또 술을 찾아. 네. 술을 먹으니 또 우울증이 오고 또 공허함이 들어오고 계속 그 악순환을 지금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네. 뭐가 궁금해 그래서. 저요? 술 좀 그만 먹어낸다. 네, 참 이상해요. 술을 먹으면 우선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고 그리고 그냥 술 먹고 자는 게 그냥 하루의 마무리? 저녁에 이제 술 먹고 잠을 자는 게 나의 하루의 마무리니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습관이 이제 또 돼버린 것 같은지. 자, 애들이 기억하는 엄마한테 술병이 보여요. 우리 엄마 그럼 술병이 떠오른다고. 아빠가 술병이 아니고. 네, 맞아요. 자손들을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은 게 우리 기주야. 네.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 애들이. 네. 맞아요. 내가 힘들게 살아서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왜 내가 똑같이 해주고 있지 그러셔. 낙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 내 낙 때문에 자식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왜? 엄마 애들하고 붙잡고 진지하게 얘기를 언제 해봤니 그래. 애들 속마음을 언제 들어봤니 그러셔. 맞아요. 그저 밥 챙겨주고 학원 네. 보내주고 용돈 주면 엄마가 아니잖아. 내 새끼가 무슨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기주님이 하나도 모른다 그래. 그저 내가 저녁에 술 먹을 생각만 하고 있고 내가 힘들었던 거 내 힘든 것만 생각하지. 그죠? 네. 자, 신 가물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긴 해요. 그런 시간들을 거치긴 해야 돼. 근데 아직까지 막내 같은 경우 어리잖아.
그럼 우리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좀 챙김이 필요한데. 네. 이만큼이라면 여기까지만 하고 있다 이러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기주 정신 차리시랍니다. 네. 우리 할머니가. 너 그렇게 살다가 알코올 중독된대. 지금도 술 안 먹으면 저녁에 생각나서 잠을 못 잔다는데. 매일 술 먹어요? 거의 매일? 네. 근데 이제 또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또 마음 먹고 이러면 한 뭐 15일 한 달도 진짜 안 먹고 좀 다이어트 지내요. 때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네. 응? 그리고 그 술 먹고 내가 술 생각할 그 시간에 내 새끼들 좀만 챙겨라 그래. 얼마나 이쁘고 지금 한참 애교 피울 텐데 애들이 애교를 부를 데가 없어. 뭐니? 응? 앉아가지고 알콩달콩 앉아서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엄마 좀 있다가 내가 이제 뭐 한잔할 생각만 하고 있대. 네. 애들 치킨 시켜주면 그 치킨 핑계로 내가 한잔해야 되고. 아, 네. 아... 자, 자손들이 눈치를 많이 봐요. 엄마 눈치를. 네. 그러니 우리 엄마 정신 차려서. 내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 내가 자꾸 나를 놔.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지? 내가 한 것도 있는데 내가 한 건 생각 못해. 그러다 보니 작은 거에 상처받고 자꾸 내가 안으로 숨어든다 그러셔. 아, 어쩔 때는 그 성질이 나면 저도 모르게 좀 더, 그러니까 진짜 또라이가 되는 것처럼 내가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는데 어쩔 때는 진짜 이게 돌아갔고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네, 애들한테도 조근조근 얘기하다가 한번 그 꽂히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올라가면서 제가 막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막 그 분이 막. 애들한테 뭐 그렇게 분이 그런다고 애들이 자손들이 막 꼴통짓을 하고 막 엄청 말을 안 듣고 이런 애들도 아니다. 근데 우리 기준님이 내가 내 분에 못 이겨.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대치가 있어 애들한테. 그 기대치에 애들을 자꾸 끼워 맞추고 있어. 애들이 하는 거에 옆에 가서 이게 아니라 네. 내가 정해 놓는다고 선을. 네. 이 정도 못하니까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 거야. 그죠? 맞아요. 네. 왜? 그럼 얘들이 정해 놓은 엄마의 기준은 없을까? 거기에 우리 기준이면 얼만큼 들어갈까? 이제는 그냥 저희 이제 애 아빠가 이제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나쁜 사람 아니잖아.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정적인데 애들은 되게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 이렇게 술 먹는 것 때문에 트러블이 많았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트러블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는 애 아빠도 남나 봐요. 그냥 포기를 했는지 술을 먹고 뭘 해도 이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삶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들도 제 자꾸 이 틀에 그냥 하는 거를 또 뭐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껍데기만 부부자. 저희요? 응? 신랑이 그렇게 포기를 할 정도로 술을 먹고 다니면 어떡해. 술을 먹고 곱게 들어와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시비를 걸어.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요. 저 잠 잘 자요. 저를 건들지 않으면. 그니까. 예, 네, 술을. 그럼 술 먹고 왔으면 뭐라고 한마디 할 거고. 그러면 꼭 그걸로 시비가 돼서 자꾸 싸우니. 신랑도 네. 싸우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입을 다물고 포기잖아. 그러면 그 부부가 살면서 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 저희 껍데기만 부분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거잖아. 헤어지고 싶진 않고, 우리 대주님이. 예. 네. 이혼은 없는데. 네. 그러니 그래서 우리 기준님이 바뀌어야 아까도 이제 정신 차리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준님이 바뀌면 이 집은 정말 웃음꽃이 필 집이야. 다른 집은 남자가 또라이야 뭐 인데 이 집은 엄마가 그래. 미안한데 우리 기준님이. 그러니 정신 차리고 내가 자꾸 술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식구들하고 대화를 하고 해야지. 네.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대. 물론 가물이 있어서 힘들어. 그리고 이제 삼재도 또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 삼재 팔란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삼재 때문에도 내가 좀 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가을이 겨울까지가 내가 견디기가 되게 힘들 거야. 마음의 변사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 변사를 잘 넘기시면 그래도 그렇게 또라이는 안 된다고. 그래서 애들한테 좀만 더 챙겨줘. 왜 자꾸 애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애들한테 그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애들한테서 있는 빈 엄마의 자리가 좀 따뜻함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대.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엄마도 이렇게 가물이 높으신 분들은 삼재는 꼭 풀고 가세요. 네. 그래야 내가 더 미쳐 날뛰지 않는다. 그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자꾸 꿈에 나와요. 근데 내가 가끔 생각을 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자주 나오거든요. 요 근래 또 왜 대주랑 좀 틀린가 봐요. 뭐가 이렇게 되게 우리 기주님 마음을 되게 잘 막 이렇게 감싸주나 봐. 아니요 아니요. 근데 우리 기주가 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까? 생각을 자. 어차피 헤어질 거 아니고 둘이 살아야 돼, 그지? 네. 그리고 내가 불륜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요. 그럼 그냥 꿈 꿨네, 잘 지내고 있나 보다. 아. 그냥 그러고 말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깨고 나면 궁금한 거야. 왜 나왔을까? 궁금해, 나 사람이? 참네. 궁금해하지도 말고 그냥 잘 사나 보다. 내가 내 가정 깰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 그러면은 그냥 두는 거야. 거기에 대해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 이게 자꾸 도망을 가는 형국이야. 우리 기준님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의미 부여하지 마.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궁금한 거요? 저희 애 아빠 사업이 궁금해요. 잘 되고 있긴 한데 그닥 지금도 막 어렵다 소리 안 나와. 이 IMF에 코로나에 사람들이 나이티는 다 코로나에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금전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건 없어. 잘 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대주님이 되게 성실하신 분이야. 고지식하고 성실하다 보니 내가 옆도 뒤도 안 하고 정도를 걷는 분이야. 근데 이게 안 돼서 조금 가끔 손해를 볼 때는 있지만 네. 그만큼 또 정직하게 가기 때문에 더 얻는 것도 많다 그러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대주님 네. 같은 인 복이 많아요. 인 덕도 많고 우리 기주님은 전혀 없어요. 인 덕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대주님 만난 걸 인 덕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금 내가 내 자식들을 좀 챙기고 사셨으면 좋겠어. 네. 너무 내가 위주가 아니라 내년에 9수의 삼재예요. 네. 그래서 내년에 더 마음의 변사가 심할 수 있으니 잘 풀고 네. 어딘가 한 군데 정해놓고 우리 집 아니더라도 무당집 정해놓고 내가 초라도 키고 다니면서 많이 비세요. 네. 그래서 가물도 눌러달라 걷어달라 빌고 내가 그래도 조금 똑바로 살게만 도와달라고 많이 빌고 사셔. 네. 아셨죠? 궁금한 거 없죠? 네.